다음은 르노입니다. 르노. 예, 르노 코리아에서 이 엠병을 그래 그래. 야, 그것도 있더라. 그 어디 뭐 공사 현장인가 내가 저기 저 실베겔인가 거기서 봤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뭐 낙석 주의 뭐 이렇게 뭐 추락 주의 했는데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라. 이러고 떨어지고 있더라. 그것도 한번 찾아봐 줄 수 있나? 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라. 이게 뭔가 메이플 때는 그럴싸하네. 근데 이것마저도 하면 약간 갸우뚱갸우뚱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야. 분개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틀림없다, 이건. 남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 이것도, 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그냥 완전 빼박이더라고요. 예. 나 이거 영상, 원본 영상 좀 보고 싶어. 원본 영상 지웠는데 또 그 원본 영상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에 풀어줬으면 좋겠네. 아니 어떤 식으로 아니 대체 그게 그 뭐래 이제 개연성이라는 게 있잖아. 이 자동차 오토파킹에 대해서 그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리포터야. 자동차 오토파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이게 되냐고. 이게 어떻게 이게 이어질 수가 있나? 자동차 오토파킹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카메라야.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어.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고 있다가 자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볼보 코리아에서 이렇게 새로 나온 이제 신차인데 이 차에 대해 설명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되냐고. 이상하잖아. 안 이어지잖아. 그지? 이런 개연성을 보고 놓고 봐야 돼 우리가. 일단 진짜 뭔가 나는 이거 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그 특유의 그 점박이 눈, 그 단추 눈에다가 그 특유의 그림체, 지자체에서 많이 보던 그 그림체 포스터 거기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뭐 그거는 그냥 내가 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거는 보여? 추락주의. 말이 되냐 이거? 아니 진짜 이건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닐까? 그치? 나 이 실체를 알게 됐어. 또 있어. 그러니까 되게 참 우습게도 참 일베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지? 일베에서 퍼뜨리는 수많은 로고 뭐 이런 것들 교묘하게 편집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막 노무현 실루엣 사진 이런 것들 막 걸어놓고 뉴스에서 이런 것들 구글에 쳐가지고 로고 같은 거 퍼갈 때 이런 것들 막 나와가지고 일베 밈 같은 거 딱 거기다가 박아놓고 자기들끼리 말할 수 있게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링크 주세요. 예, 1번 드리겠습니다. 르노 코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잘 뽑힌 신형 SUV가 르노에서 출시가 되는데 르노가 그렇게 자동차 업계에서 판매량이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르노 쪽에 있는 이제 개발자나 뭐 이렇게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노고 끝에 굉장히 잘 만든 SUV가 이번에 그 출시가 된다고 해요. 자, 죄송합니다. 오로라 시승 제일 먼저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르노코리아 유튜브에 오늘 업로드된 영상 썸네일에 집게 손가락 논란이 있었다. 영상을 보았다. 파헤쳐보니 계속 나온다. 한 명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뭐 이거 하이브리드에 설명드리는데요. 왜 이 손가락 모양을? 예. 그리고 좀 SM6 대장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토파킹 자랑해주세요? 하면서 손가락 사인 마크 딱 하는 거지. 이게 개연성 없죠? 누가 봐도. 근데 좀 르노코리아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 어떤 혐오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저희 르노코리아에서는 막중하게 생각을 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고 또 퇴사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르노코리아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딱 좋은 FM이죠. 근데 어떻게 사과문이 올라왔을까요? 더 주세요. 네. 차례대로 빨리빨리 줘. 그냥 내가 바로 들어가서 볼게. 당사자가 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손동작으로 논란이 된 르노코리아 사내 콘텐츠 제작한 당사자입니다. 제 개인 채널이 없어 많은 고민 끝에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됐는데요. 저희 불찰로 불편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특정 속모양이 문제가 되는 혐오의 행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게 손가락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작 제가 제작한 영상에서 표현한 손모양이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마저 그런 것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조롱이죠. 이거 자체가 그냥 미친 거라고 봅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될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얘 좀 누가 캔 사람 없어요? 뭐 하는 애일까? 뭐 하는 애야? 아니 얘가 르노코리아에 입사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겪고 인터넷에서 어떤 행동을 해왔고 뭔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 실말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바로 빼박이 되는 거거든. 이는 저의 부주의였으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일반인이고 그저 직장인입니다. 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영상 콘텐츠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객님들께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온 회사와 임직원 동료분들께 제 실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흑인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쌍욕 먹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인 건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해석할 줄 몰랐습니다. 전 한 명의 일반인 뿐인데 흑인들이 제게 인신공격을 한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비우질이네. 어제 이스라엘 대사관을 지나가다가 어깨가 찌뿌둥해서 나치 경례 자세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에 항의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치 경례 자세인 건 알고 있었으나 뭉친 어깨를 풀려고 팔을 든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알카에다에 지원하려고 내일 새벽 비행기로 중동으로 갈 예정입니다. 르노코리아 블라인드에 올라온 르노코리아 이제 그 회사원분이 나 울 거야. 형 힘내. 자꾸 놀리면 울 거야. 휴. 신차를 첫 선보인 날에 느꼈던 벅찬 감정과 자부심으로 끝까지 힘내려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장기간 영혼 갈리면서도 신차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며 어렵게 준비하고 버티고 버텨보려 했는데 동료들이 난리가 났다고 바보라고 해서 소식을 접했는데 너무 허망하다. 사건의 중심인 당사자와 관련 부서의 미흡한 대처에 너무나도 화가 난다. 신차 론칭 성공을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고생한 많은 동료들의 노력이 자꾸 누구의 잘못된 행동과 여전히 대처를 안 얻고 말도 안 되는 짧은 사과문 따위로 인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다는 생각에도 괴롭고 눈물이 핑 도는 이상하게 너무 괴롭다. 와.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저건 아니야. 르노코리아 사실상 사건 종결. 르노코리아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해당 직원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 것, 해당 직원이 더 힘들 것, 이것이 현재 르노코리아의 사내 공지사항이다. 외부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며 거짓 발표를 했지만 진정 르노코리아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여 빠른 이미지 쇄신에 돌입해야 하는데, 르노 콜레오스의 목숨 걸고 있는 생계가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면 이렇게 고구마 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진심으로 다해 지속으로 노력,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볼보는 또 뭐야? 르노 사태, 프랑스 언론에서 다룸. 이제 한국 지점 정상화 당해야겠지? 그치? 윗대가리들이 정신을 못 차렸으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퍼뜨려야지. 저 미친 폐악지를.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본사에서 한국 철수 명분 준 거지 뭐. 일이 너무 커졌다. 지금 끽해봐야 연애 3만 대에도 못 파는데. 철수해도 이상하게 전혀 없다. 난 진짜 나도 오슈를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저 진짜 개오래 했잖아요. 10년 넘게 한 컨텐츠예요. 근데 페미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거만 끝나면 그냥 졸라 허망하고 막 그냥 좀 피로감이 너무 커. 막 환멸나고 막 염증이 느껴져. 그냥 인류애가 막 바사삭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 아파갖고 페미 관련된 것들 웬만하면 내가 안 다룬단 말이지. 나뿐만이 아닐 거야. 다들 뭔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죠. 나뿐만 아니라 남자분들 맞죠. 이 씨발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이 개같은 년들. 아 이 씨발년들 진짜. 아니 진짜 이게 한 10년도 안 한 10년 됐냐? 페미가 그 우리나라의 그 페미의 그 암흑기가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도래한 지 지금 페미가 창궐한 지 한 10년 좀 넘었나? 와, 씨발, 그냥, 진짜. 이 시대, 이거를 우리가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나는 믿어. 응? 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
우리가 이렇게 팍팍하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트라우마야. 시대를 관통한 하나의 트라우마가 바로 페미니즘이야. 그지?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흘러야, 그리고 지금의 지금 그 스윗한 세대들이 다 죽고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세대를 이끌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될 쯤에, 그때쯤에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 괜시리 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미워지네. 정치적인 얘기도 제가 안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한다 그랬으면 좀 시원하게 좀 폐지하고 그러지. 뭔 임기 기간 동안 만 나이하고 뭐했어? 매번 그냥 무슨 규제만 졸라 때리고 직구 규제 처하고 개고기 아니 내부는 골마서 터질라 그러는데 뭐 개고기 뭐 이거 반대나 하고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나 이제 참 씨발 골마 있는 걸 어떻게 좀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봐. 그지? 의사들이랑 계속 기싸움이 나고 앉아있고. 아. 근데 여러분들 또 그거 알아? 대한민국 말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다른 나라 가서 어떻게 살겠어. 우리나라에서 다 이렇게 적응이 돼가지고 정말 큰 뜻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미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자꾸 뭐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확대해서 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 하루 이틀이에요? 남녀 갈등으로 번지지 말아야 될 것들조차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남녀 갈등으로 계속 서로 혐오도가 높아지고 계속 서로 계속 혐오만 하고 있으니까 미쳐버리겠다 이거지. 넘어갑시다. 또 뭐 있죠? 화장실. 아 화장실 아 그거 맞아? 동탄. 동탄 사건 여러분들, 그래도 동탄 사건은 조금 속 시원하게 끝났어요. 근데 또 미심쩍은 부분이, 뭘 속 시원하게 끝나? 그거 녹음 안 했으면 좆되는 거였어 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 사건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야. 현 시점에 남성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지. 동탄 화장실 신고자. 이 여자가 50대 여자래요. 녹음 들었을 때도 뭔가 좀 정신이 온전치 않구나라는 뭔가 쎄한 느낌도 좀 있었는데, 뭐 솔직히 뭐 우울증약 복용하고 그런다 그래 사람 자체를 편견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죠? 근데 결국은 무고였어요. 지 혼자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고. 예. 젊은 애들만 영악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나이 지긋이 먹고 진짜 사회 경험도 좀 있고 이런 아줌마들도 이런 생각을 해갖고 누구 하나 잡아다가 자기 유희거리로. 악의적 유희성 신고 같아. 그렇지 않아요?
20대 남성의 사건이 여성 신고자가 결국 무고 혐의로 입건이 됐다. 무고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제서야 억지로 하는 입건. 마법의 단어야 진짜. 기사가 뜨고 뭐 하면 그때서야 이제 조사 중이다 뭐 이러면서 그때서야 일하는 척하고 바뀌질 않아. 취재가 시작되자 우리가 뭐 어떨 때는 뭐 기레기 하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언론의 힘이 겁나 강하다. 그제? 그치, 저널리즘의 순기능이라고 봐야지. 근데 씨발 왜 페미는 안 다뤄줘? 어? 페미도 좀 다뤄갖고 이번에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게 좀 뭐야, 남자 9명이 그냥 허망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어? 열심히 자기 인생 살다가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신한은행 들어가가지고 작년에 결혼하고 이번에 승진했다고 다 같이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 술 먹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담배 타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고 죽었잖아. 그거 진짜 허망한 죽음이잖아. 근데 거기 갔다가 그... 거길 가가지고 도로 위에 케찹이 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나 먼 길 왔어. 다음 생에는 다음 생에 보자. 안녕. 인지랄하면서 농락하고. 이씨벨 넘어고 이럴 거면 허경영이나 뽑자고. 벌레 세 마리가 연달아서 통령으로 뽑히니 개집년들이 절치고 나라 좀 망해버렸노. 해조선이네 씨발꺼. 허경영은 너무 갔다 친구야. 근데 허경영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사이비야 사이비. 허경영에 대해서 최근에 다른 것들 봐봐. 미쳐 돌아가고 있어 허경영도.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너부른 남자입니다. 무혐의 통지 이후 많은 분들이 잘 되었다고 축하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당 허위 신고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10월 3일 오늘 저는 동편경찰서의 방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던 전과 반대로 이번에는 무고죄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를 도와주기 위해 서울 강남에서 먼 길 와주신 법률사무소 빈센트 홍태 운영 대표님과 남원호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동탄경찰서를 방문했는데요. 든든하다. 사실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내부의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한산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생각보다 조용하네. 하고 있으니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화장실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조사차 방문했다고 한이 조용한 사무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여성 청소년 과장님이 계셨는데 상투적인 사과 조금 하시고는 자기가 일정이 있어서 해당 인원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인원들이 사과하고 싶어하니 허락만 해준다면 대면시키고 싶다고 그러라고 했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사과를 받든 말든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사과를 하는 태도인지 자기 억울한 거 말하러 나온 건지. 저는 당연히 보자마자 죄송합니다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팀장이라는 분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뭐야 사과한다며? 내가 뭐 이 사람들 취조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부른 거면서 뭐 말하라니까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수사하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나마 떳떳하시면 발언하셨던 수사팀구만 처음 신고자가 내 인상 창의를 정확하게 특정했다고 함. 반팔 반바지 모자 그리고 CCTV 보여주니까 이 사람 맞다고 했고 신고 내용도 어떤 남자가 문 두드리길래 열어주니까 바지 내리고 자유행위하고 있었다고 함. 그럼 처음 와서 누가 엿본다고 신고 들어왔다고 한 건 뭐냐니까 그때는 자기 뛰어와서 숨도 차고 어쩌고 아무튼 뭐 헷갈렸다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그 주장 그 주장이 증거냐고. 이거 진짜 바로 잡아야 돼. 아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 누구 하나 좆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일관적인 진술로 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미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 그리고 이게 알려지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야지. 오해다고 하면서 거기서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개저씨의 웃음들이 막 뭔가 떠오르네. 아, 싸가지 존나게 없는 새끼들이야. 이 동탄
아우 씨발 이거 진짜 너 개, 지금 이거 이게 맞냐 사과가? 이 다 끝났고 끝났고 했으면은 아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참 이런 일로 시끌벅적하게 되고 저희로서 참 난감한 일이 이렇게 있게 됐는데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변명이 아니라 앞으로 수사할 때는 좀 더 명확한 증거와 이런 것들 토대로 또 이제 지목이 되셨다고 할지라도 그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번에 땡땡군에게 너무 미안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고. 아이 그때 아이 진짜로 인상착의가 그 모자 쓰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왔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고 나 보고 갔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그거 안 믿어? 나로서도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무튼 저 우리가 조금 강압적으로 그때 그렇게 해가 좀 미안해요. 에이씨 발놈들 그냥.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나머지는 순 변명만 계속하는데 이럴 거면 왜 보자고 했나 싶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신음스러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제 말을 끊으려 하더라고요. 그분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똥 씹은 표정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말 끊지 말라 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뭔가 언제는 기습이라 표정이 왜 그러냐고 혹시 사과할 생각 없냐고 물으니 미안하다고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이게 악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맞지 못해 하는 느낌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악성 민원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렇겠지만 아무튼 사과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솔직히 별로 들을 가치도 없었어요. 다들 허리가 참 꼿꼿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무고죄 피해자로서 조사받았습니다. 따로 특이한 점은 없었고 다만 최대한 벌 받길 원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신고자, 그러니까 이제는 피의자가 된 그분은 아직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없으십니다. 우울증을 변명으로 내세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경찰분들이 판단해주시겠죠? 대신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울증은 무고죄 처벌을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잖아요. 저는 선처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약속대로 빈센트 홍태의 운영대표님, 라모르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소주 한잔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원님은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음게 모이는 건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은 그렇게 됐습니다. 소고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제가 반드시 꼭 번듯한 어른이 되어서 이 빚은 꼭 갚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야 진짜 남자들끼리 돕고 살아야 돼. 진짜로 김원님이 참 큰일 하신 것 같고 아 진짜 존경스럽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경찰서도 다녀왔으니 끈한 아이일 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이제 장마철이라 비도 한바탕 쏟아질 텐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억울한 일 없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은 하겠는데 날벼락이냐.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내 인생 루틴, 내 하루 루틴에 따라서 그냥 헬스장에 가서 오줌 누고 그러고 가서 그냥 운동 쇠질 좀 하고 그러고 딱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경찰 들어와가지고 아이 땡땡땡 씨 맞죠? 아이 드디어 찾았네. 어제 운동 갔죠? 예. 몇 시쯤에? 예. 그러니까 아주 억울한 얘기는 아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 출석 요구서 집에 날라가면은 그때 관할 서로 오세요. 예? 갈게요. 이런 개 같은 태도가 어딨냐고. 아 개 상멸의 새끼들. 아. 지긋지긋하다 그냥 씨바. 간만에 훈훈해졌네. 그래도 엔딩이 좋았다. 아휴. 저기 그 저 훈련병 사망 사고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유치장 들어갔나? 12사단 중대장이요? 중대장 잡혀갔어요. 잡혀갔지 지금? 네. 답답해서 해본 여중대장? 여자 여군 중대장 열차려. 아. 이거 실제로 군복도 안 입고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어우, 뒤지지. 이런 날씨에.
열사병으로 죽었대잖아. 근육이 녹았대잖아. 훈련이라고 보기 힘든 한 사람 혹 한 집단의 가혹행위로 죽었다. 27kg 메고 구보 직접 해봤는데 이분이 영상 찍으신 분이 하사 전역으로 국방에 의무를 다했고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해왔던 분인데 그럼에도 가혹한 얼차렸다고 얘기하더라. 억울한 사망이었음을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기까지라도 기억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어봅니다. 그 전에 다른 것들까지 계속 지금 연거푸 터지고 있네. 근데 이제 페미들이 하는 그 뭔가 남자가 죽고 그랬을 때 그런 기사나 이런 데다가 뭐 조롱하고 이런 게 사실은 걔네들이 미러링을 하는 거기는 해. 왜냐면은 우리도 인터넷 하면서 보셨죠? 뭐 죽기 전에 뭐 보여주고 가 이러면서 막 댓글로 장난치고 누가 더 미친놈인 것, 누가 더 미친놈인지 대결하는 것처럼 DC 인사이드에서 그런 유동 댓글이나 이런 걸로, 그죠? 예. 근데 그런 게, 딱 그냥 그거랑 똑같거든? 비유를 하자면은. 그렇게 했던 애들도 있긴 한데, 그냥 그거를 그대로 뭔가 돌려받는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참, 그러니까 그게 미러링이라는 거야. 니네도 똑같이 당해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해는 이 똑같이 당해봐야 니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그런 빠은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혐오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지.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됐다 잘못 방법이 100번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소수의 애들이 한 짓을 왜 전체로 부풀려 갖고 이렇게 하냐고. 우리가 뭐 이런 거 보고 나서 이제 아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 미친년들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페미 하는 애들이라고 앞에 꼭 접두사가 붙잖아. 그러니까 그 좀 그런 구분이 필요한데 걔네들 완전히 싸잡아다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너무 과격하고 좀 그렇다는 거지. 왜 그런 인터넷 등지에서 봤던 빠운 댓글을 썼던 못 일부 남성들의 그 댓글을 보고 피해받은 정신적 피해를 왜 일반인 남자들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저 남자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가 청구를 하냐고. 소수에게 받은 피해를 왜 대다수에게 갖다 푸냐고. 그것부터가 잘못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 이게 한때 어떤 시대적인 그냥 어떤 현상일지는 몰라.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라 5년 뒤 딱 정말 거짓말같이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또 세상에 또 사회가 분위기가 밝아질 수도 있다. 잠깐 어떤 우리가 뭐 일베 밈 같은 게 인터넷을 완전 장악했을 그런 시기를 생각해보면은 잠깐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냥 내 희망이야, 희망. 근데 진짜 카르마를 믿어요, 여러분들. 카르마.
근데 저 진짜 그 저 시청역 앞에 그 사고 난 자리에다가 저기 이제 추모 현장에다가 그 종이 쪼가리에다 그렇게 토마토 비유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한 새끼들은 진짜 뒤졌으면 좋겠다 정말로. 뭐 존나 쌓고 있는 거야. 하여간에 남자들이 지금 우리 방금 이전 이 저 동탄 경찰서 동탄 무고죄 사건처럼 남자들끼리 뭔가 언젠가는 좀 연대하고 돕고 뭔가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봐요. 저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시기가 안 왔을 뿐이지 뭔가 점점점 방아쇠에 화약을 채워넣는 듯한 느낌이야. 언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또 억울하고 이런 남자의 사건 사고가 사회면에서 나오게 됐을 때는 그때는 진짜 방아쇠가 당겨질지도 모르지. 언젠가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필두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게 좀 같이 연대해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 누구를 필두로 누구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 세상에 허물없는 사람이 없거든. 맞잖아. 응? 배인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름 걸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같이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넘어갑시다. 아, 무거운 소식 그 한 세 개를 연 것 보다로니까 그냥 세상 살기가 싫어지네. 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는 나라인 것 같아 우리나라, 그지? 우리나라가 뭐 진짜 어디 뭐 동남아 3대장 국가 그런 데처럼 막 습하고 너무 덥고 막 진짜 삶이 찌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서로를 옥죄어오고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그런 형상. 그래서 굉장히 좀 갑갑하고 역겹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자영업자에게 일어나고 군인에게 일어나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 뭐 데이트 폭력이다 뭐다 해가지고 누구 죽이고 뭐 전 여친 죽이고 전 남친 죽이고 뭐 하고 살인 사건 일어나고 유기하고 뭐 폭력 뭐 사태 일어나고 진짜 떠들썩하다 떠들썩해. 저기 그 제가 내일은 이제 딱 6월이 이제 넘었잖아요. 7월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반기 있었던 크고 작은 이슈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이 되는 뭔가 1년을 기리면서 이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뭐 커뮤에 정리된 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일은 좀 상반기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잠깐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다 실패 있는 거임. 릴스의 논란 중인 교사의 문신은 된다. 개인의 자유다. 여기 과학 선생님이 계시고, 이분이 과학 선생님이시고, 이분이 선생님이신 거지? 네, 반바지 입고 계신 거. 문신이 어떤 문신?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나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비 있고 여기.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 정확한 옷차림?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옷차림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긴 하지. 사실상. 사회의 그 기반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또 이거 아니라고 본다, 나도. 왜냐면 애들이 영향받거든. 저 어린 나이에. 그치? 뭐 선생님은 당연히 굉장히 밝으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글쎄, 초등학교 교사의 팔에 저런 문신이 몇 개 좀 덕지덕지 있으면 보기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 꼰이야? 아, 중학교 교사야? 중학교 교사면 뭐 괜찮을 것 같아. 초등학교 교사면 난 조금 뭔가 좀 눈살 찌푸려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교사면 괜찮지. 중학교면은 그래도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알 나이고, 그리고 또 애들이랑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애들이 수준이 그만큼 올라오는 게 중학교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 선생님, 문신 뭐 너무 이뻐요. 야, 나 굉장히 후회 중이야. 야, 너네는 이런 저 문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언제 하신 거야? 철없을 때 했어, 나도 철없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서, 너네 문신 하려면은 나중에 나이 먹고 해라, 나이 먹고. 선생님은 했잖아요. 야, 나도 나이 먹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가 코스프레 자그낭. 이 아저씨 진짜 오랫동안 하네. 오우, 살 많이 뺐네. 이번엔 또 뭘 만든 거야? 오. 이 코스프레를 위해서 살을 뺀 건 아니겠지? 역시 한방이 있구만. 잘한다. 나이가 70대고 나서 느낀 점. 어우, 어르신이 아주 좀 멋지게 멋들어지게 뿔테에다가 옷을 나보다도 더 잘 입으신다. 70대가 되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로 딱 70세 됐어요. 70세가 되니 어떠신가요? 이건 마치 69살 때보다 1년 더 늙은 느낌입니다. 하이, 그런 얘기 마시고요. 69세 때는 어땠었는데요? 뭐 68살 때보다 한 살 더 먹은 거죠. 나이 들수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떠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변한 거 없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볼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 아세요? 그들은 당신이 볼 거예요. 쓸모없는 것처럼 말이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난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날 쓸모없게 봐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다. 나이는 계속 먹는데 나는 그대로임. 정신까지 늙지는 않는단 말임. 근데 나이가 들고 주름이 하나둘 생기고 피부터는 예전 같지 않고 회사에선 결재권자가 되어서 나를 어려워하는 어린 직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는 그대로인데 내 겉모습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나를 보는 시선은 계속 바뀜. 가끔은 적응 안 되지만 어른인 척 연기하고 사는 느낌임. 난 나이 안 먹을 줄 알았다. 영원히 20대일 줄 알았어. 진짜로? 나는 한 50대 돼도 방송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는 50대 돼 갔을 때 왔니? 아, 야, 기운 더럽게 없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사람 더럽게 안 오네. 아유, 30명이 뭐니, 30명이. 나도 이제 그만 할 때 됐나 보다. 그래, 아유, 별풍선 고맙다. 뭐라고? 전자녀가 너무 작어, 랄프야. 키워줘. 아, 그거 해봤는데. 이러고 있을까, 나도? 근데 확실히 40대가 된다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막
늙는다는 느낌이 솔직히 없거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내일 모레 코트 40살이야? 저 형도 진짜 뒤지게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니들도 갈 길이고 그렇지만 나는 사실 뭐 나 믿질 거 없다 나이 먹는 거.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은 있지. 뇌가 진화할 것 같아. 뇌가 45살 되면은 딱 그때부터 뭔가 좀 진화할 것 같아. 진화해서 어른의 뇌로 점점 완전 성숙한 어른의 뇌로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 55세쯤에 또 한번 진화하고 최종 진화는 이제 딱 65세쯤 되지 않을까? 뇌가 진화할 것 같아. 하나만 포기할 때 당신에게 돈을 준다면 전에 했던 거잖아. 나는 커피는 포기 못해. 빵 포기할 수 있어. 아 얼마 전에 단양에 진짜 뷰 야무진 뷰 맛집 카페 갔는데 뭐 아메리카노 한 잔에 막 6,500원 7,000원 하는 그런 미친 곳에 갔거든. 몽블랑이 너무 이쁘더라고.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그 결이 살아있는 몽블랑. 와 안에 포근포근하겠지. 그냥 씹어제 끼고 싶었는데 그 유혹 넘겼어. 그래갖고 딸바 먹었어. 빵 제낄 수 있고 커피는 못 제껴. 소주는 강 제껴줄 수 있어. 벌써 지금 34억 벌었지? 떡볶이 바로 제껴줄게. 34억에다가 37억 34억에다가 37억 5천 분식 바로 제껴줄게. 38억 5천 콜라는 못 제껴. 제로콜라도 수렴하기 때문에 38억 5천 라면 바로 제껴줄게. 아 면 종류 아예 못 먹는 거 봐야 되지 않나? 뭐 저 컵누들도 면이니까 아 이건 못 제껴. 38억 5천 과자 바로 제껴줄게. 38억 5천 50억 5천 연애 바로 포기해줄게. 105억 5천 씨발 105억 5천 벌었다. 줘 돈 줘 돈 내놔 돈 내놔. 아 하나만 포기해야 돼? 아 진짜 이 중에 하나만 돈 제일 많이 주는 연애를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연애 바로 포기해줄게. 근데 유사 연애 행위도 안 돼? 그러면은 50억 갖다가 바로 그냥 음낭 떼야겠다. 그래가지고 남성 호르몬 아예 안 나오게 한 다음에 모든 시간을 그냥 이제 이성적인 어떤 그런 활동으로는 일도 쓰지 않는 거야. 나의 앞으로 남은 시간을. 그리고 50억 쓰면서 너무 재밌게 보낼 것 같아. 난 남성성을 상실하겠어. 50억이면은 여자가 되어도 좋아. 난 50억. 아니 그냥 성욕을 안 느끼고 싶다 이거지. 그 감정을 배제하면 정말 귀신같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도 자꾸 에너지를 쓰게 된다니까. 평소에 그런 쪽에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몇 퍼센트라도 썼었다면 그 시간들이 모이고 모이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딸친 시간, 내가 연애한 시간, 여자랑 시간 보냈던 것들 이런 모든 시간들을 합치면은 꽤나 낭비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욕을 못 느끼는 상태로 간다는 거지. 그럼 진짜 엄청 사람이 깨운해질 것 같은데? 강남역 묻지마 식빵 테러냐? 어? 식빵을 갖다가 사람한테 던진 거야?
신고하려고 경찰서 갔는데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는데 담당 형사라는 분이 오셔서 저에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고. 지금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이 바쁜 일이 많은데 안 다쳤으면 그게 된 거 아니냐며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야, 여러분들은? 뭐 나는 그냥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농락하고자 저분의 의도, 저분의 어떤 그 뭔가 비애감 이런 거에 공감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누가 나한테 그냥 식빵을 갖다 던졌어. 그러면은 맞았을 때 좀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빴겠지만 뭐 굳이 나는 넘길 것 같아. 내가 물렁한 건가? 에. 뭐 빵 쪼가리 먹던 거를 갖다가 막 뭔가 내 옷에 묻을 정도의 어떤 액체 같은 게 있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성지 프론트킥으로 등짝을 발로 걷어 찬 다음에 그럼 아스팔트로 그냥 날아가겠지? 그 자리에서 뛰어가가지고 시저스킥으로 한 방 매긴 다음에 바로 락바텀 한 대 갈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에. 러시아 누 한 방 갈기지. 바로 페디그리. 바로 JBL 프롬 더 헬. 그 다음에 바로 아토믹 엘보. 그다음에 파일 드라이버로 면상 한번 갈아줘. 그래가지고 코피 뚝뚝 흐르고 있으면 바로 종이컵 갖고 와가지고 바로 포도주스 바로 마신 다음에, 옆에 있던 공사장에서 가져온 벽돌 갖다가 대가리 그냥 바로 더블 클릭. 드래그해서 깽! 그만하자. 순간 현타 왔어. 그냥 나는 사실 진짜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봤어? 바로 이렇게 했었을까? 발도술이네요. 발방수. 항상 가스를 가지고 있다가 지나갈 때 빵구나 먹어라 빡 껴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바람 불 때 그때 이제 가스 공격. 현실은 배때지에 지방 100kg 쪄서 일어나면 띠리링 띠리링 짠짠짠. 오호 이상했어요. 안녕. 하면 부배 빙의하면 그만이야. 못 들었어, 못 봤어. 비오가 신곡을 냈구만. 비오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더라. MC몽이 나왔어? 같은 회사지? 이승기도? 에헤이. 오호. 댓글 보자. 최근 약간 좀 이승기도 그닥 민심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 이승기는 약간 그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그 특유의 그 법 있잖아. 부모, 그러니까 와이프의 부모가 어마어마한 그 사기꾼이었어갖고 그 뭐 주식 사기로 엄청 해먹고 그거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고 죽은 사람도 있다던데.
그런 거라고 봐야지. 그래서 그런 논란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았던 이승기. 정말 청정 연예인 라인에 꼭 들어갔었잖아, 이승기가. 근데 배우자를 그렇게 택하는 바람에, 뭔가 좀, 그렇게 됐지. 드라마 같아, 이승기 이야기도. 그렇지 않아? 자기가 당해서 그거로 인해서 어떤 그런 피해, 그리고 그동안 못 받았던 정상금을 갖다가 불우이웃 돕기에 그냥 크게 쾌척하면서 정말 그 유재석 라인? 딱 원래 그 정도 라인에 있었는데 뭔가 더 이름이 빛나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지.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불합리했던 그런 대우들에 대해서 풀 거는 풀고 여기서 받은 내 정상금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해가지고 몇십억을 갖다가 사회에 쾌척했잖아. 나 그거 보고 나서 와, 이 사람 진짜 난 사람이다. 87년생 중에서는 정말 이승기 최고 존엄으로 봐야겠다. 노래도 잘하지. 너무 호감이었어. 금지된 사랑 막 이렇게 라이브로 부르고 막 이런 거 보고 나 응급실 막 부른 거 보고 나서 와, 노래도 너무 잘하고 완벽하다 이 남자.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완전 호감 그 잡채였지. 예. 근데 또 와이프가 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논란이 되고 지금 이제 좀 방송가에서도 크게 막 불러주는 것이 없는 것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 아. 한문철 TV 레전드 갱신. 주차장에서 나가네요 차가. 근데 주식은 지들이 돈 벌고 싶어서 투자한 건데 사기꾼보단 못 배운 미응신들이라 문제 같은데 안 당하면 그만이지.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는 게 맞긴 하지. 넘어갔으니까 딱히 코멘트 없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단봉이 내려오는 순간 이 아저씨가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못 봐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깽. 예. 축두부의 이 저 차단봉으로 한 대 피하려고 하셨네. 피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된. 그 또 공교롭게도 여기 바로 앞에 또 예, 연 저 뭐라 그러냐 이거. 철 과속 방지턱은 아니고 아무튼 저거 이거까지 있어 가지고 중심 잡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예. 연석은 아니야, 저거.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충돌 느낌이 나서 내려서 부축해 드렸는데 저에게 가해자 취급을 했다. 전 잘못한 게. 에? 여러분 봐도 전혀 차주분께서 잘못하신 게 1도 없는데? 왜냐면은 먼저 넘어지고 나서 그 쓰러지는 곳에 차가 먼저 있었어. 뭐 같이 진행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멈췄잖아. 차는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내려서 부축까지 해드렸는데도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으려나? 아니면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차단봉이 열리게끔 내가 가고 있었는데 네가 차단봉 열리게 하고 뭔가 너에게 잘못이 있을 일도 없는 건 아니다. 결국은 내가 차단봉, 네가 나가는 그 차단봉에 내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야기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여성단체 OTT까지 검열, 폭력 장면, 중고령 캐릭터 분석,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또 개 뻘짓거리하고 자빠졌어요. OTT 오리지널 K드라마 시민 모니터링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성평등의 한 관점으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 카드 뉴스 등으로 만듭니다.
A팀은 OTT 오리지널 드라마 속 폭력 장면을 분석하고요. B팀은 중고령 50대 이상의 캐릭터를 분석합니다. 성평등 미디어팀 노세 여성활동가를 찾아주세요. 드라마 속 난무하는 폭력 장면 재현에 들어 스며있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를 찾고 싶은 사람. 지상파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캐릭터의 등장이 반가운 OTT 오리지널 K드라마 속에 중고령 캐릭터도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짓인지 모르겠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모니터링을 완수하신 분께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 활동비를 지급해주는 게 세금 맞겠죠? 숨 막힌다, 숨 막혀, 오늘. 페미가 계속 있어. 페미가 계속 나와. 징그럽다, 아주 그냥. 요즘 재밌는 건 진짜 유로밖에 없는 것 같아. 코파랑. 여기까지 보죠. 네. 오늘 뭐 큼지막한 일들 보느라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네. 벨링엄 인스타로 젖가 시전한 거. 나 이거 아주 시원하다고 생각해. 하, 여기서 바이시클 킥. 진짜 미쳤다. 에? 그죠? 진짜 드라마틱한 이 장면. 예. 그리고, 영국 레전드 선수들이, PL에서 안 뛰는 벨링엄을 자꾸 야지주는 발언을 해가지고, 심신이 좀 불편했는데, 버저비터 미친 골로 8강 진출했죠? 예, 근데 이제 벨링엄이 어떤 걸 올렸냐? EPL 조가 시전. 그래, 자기들이 못했던 거를 가지고 후배들이 하기를 바라면서 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진짜로 그 어깨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예. 룬이랑 왜 그런데요? 왜 자꾸 그 벨링엄을 자꾸 야지를 주고 그럽니까? 예. 레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 오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